모바일 뷰티 기업 메이트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가 협업을 통해 제작한 증강현실 카메라 필터가 뷰티 플러스 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8월 초에는 중국 시장 유저들을 위한 현지화 작업을 좀 더 거친 후 뷰티캠 앱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뷰티 플러스와 뷰티캠은 메이트의 대표 셀카 편집 앱으로 자동 보정 기능이 탑재된 셀카 카메라와 AR 카메라 필터, 사진 편집 기능에 특화된 앱입니다. 현재 뷰티 플러스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을, 뷰티캠은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서비스 중이며 양 앱을 합하면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가 13억 건 이상, 월 평균 사용자는 1억 4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 아기상어는 20주 연속 빌보드 핫 100에 오를 정도로 국내외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와 모바일 앱, 애니메이션, 제품,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글로벌 유아동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뷰티 플러스와 뷰티캠 앱에서 이번에 론칭하는 필터는 총 7종으로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 콘텐츠인 핑크퐁과 아기상어를 메인 테마로 하여 제작되는데요. 혼자 셀카를 찍을 때 활용하기 좋은 콘셉트의 필터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과 그룹 셀카를 찍을 때 활용 가능한 재미있는 콘셉트의 필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아기상어를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필터, 8비트 픽셀 아트를 테마로 한 필터, 아기상어 동요를 디스코 버전으로 편곡하여 배경음으로 구성한 필터 등 다양한 연령대의 유저들에게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